2020년 24번 사관학교 어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words and phrases입니다. infinitely, 무한히 끝없이 constrain, 강제하다, 강요하다, 제한하다 procedure, 절차, 순서를 얘기합니다. 다음, analogy, 비유, 유추 sculpt, 동사, 조각하다 sculpt, 조각가 statue, 상, 조상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statue입니다. 다음, contrast, 대조, 대비 density, 밀도, 밀집 상태 grain, 여기서는 나뭇결 다음, not, 매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문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Rather, organisms are born with natural behavior systems and tendencies that constrain how learning occurs and what changes one may expect from a training process. 그럴 때에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여기까지. 그래서 선행사 요 녀석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문 부사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문 대명사 what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의문 형용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서 동사 constrain의 목적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봅니다. 오히려 유기체들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 방법과 우리가 훈련의 절차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행동의 시스템과 경향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음 But the process is not without limitation since the sculptor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 and any knots the wood may have. 그럴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 여기에 생략되어 있죠. 대신의 위치가 any knot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러나 그 과정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각가는 목재 결의 방향과 밀도 그리고 그 목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듭을 어떤 매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제한하다냐 확장하다냐 묻고 있습니다. 첫 한두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봅시다. Behavior is not infinitely flexible, easily moved in any direction.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유연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쉽게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rather 이하는 구문 분석에서 했기 때문에 번역은 영상으로만 띄워놓겠습니다. 됐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se limitations were described elegantly in an analysis by a researcher who compared learning to sculpting a wooden statue. 그리하여 이러한 한계는 하나의 연구자의 한 연구자에 의해서 하나의 비유로 우아하게 묘사되었는데 그 연구자는 그 학습하는 것과 목재상을 조각하는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유추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보시면 여기 not이 있습니다. not이 없다면
그 행동의 무한성,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한성, 한계를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레더가 있단 말이죠. 아, 무한성이 아니라, 그러면 레더 이하의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행동, 즉 유기체의 유한성을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These limitations, 이러한 한계들, 이 지시 형용사 these의 이러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 문장에서 얘기한 한계들을 얘기하겠지요. 따라서 정답은 constrain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또다시 다음에 전개되는 논리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한 연구자에서 하나의 비유로 우아하게 묘사되었는데, 그는 학습과 목재 조각상을 조각하는 것을 비교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한계가 학습에도 있고, 목재 조각상을 조각하는 데도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시죠? 이 학습과 목재 조각상의 유사성은 한계성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B입니다. 차이냐 닮음이냐를 유추해봐라, 판단해보라라는 얘기죠. 자, 봅니다. The sculpture begins with a piece of wood that has little contrast resemblance to a statue. 그렇죠. 그래서 조각가는 조각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 또는 거의 닮음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목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As the carving proceeds, the piece of wood comes to look more and more like the final product. 됐죠? 그런데 조각하는 작업이 진행됨에 비례하여 그 나무 조각은 점점 더 최종적인 산물, 제품에 점점 더 제품처럼 제품과 비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뭘까요? 하면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조각이 진행됨에 비례하여 그 나무 조각이 점점 더 최종적인 제품으로 닮아가고 있다. 여기서 최종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앞 문장에서 얘기한 a statue지요. statue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가 진행됨에 비례하여 최종적인 조각상으로 닮아가고 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리젬블런스가 답이다. 어떻게 유추하는지 아시겠지요? 자, 그 단어 유추 전후에서 그 단서를 찾되 문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중심 내용으로 판단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다음. 자, C번입니다. C번은 갈등이냐 조화냐를 판단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But the process is not without limitation since the sculpture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direction and density of the wood grain and any knots the wood may have. 이 부분은 구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번역을 영상으로만 보도록 합시다. 다음. Wood carving is most successful if it is conflict harmony with the pre-existing grain and knots of the wood. 있잖아요. 그래서 목재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만일 그것이 그 목재의 이미 존재하는 그 목재의 결과, 매듭과 갈등을 이룬다면, 조화를 이룬다면 가장 성공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n a similar fashion, learning is most successful if it takes into account the pre-existing behavior structures of the organism. 할 때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유기체의 이미 존재하는 행동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매우 성공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우리가 단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이 성공하려면 그 유기체의 기존에 존재하는 행동의 그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문장에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목재 조각상의 이 그 한계도 그 목재 결의 방향과 그 다음에 뭡니까? 밀도 그리고 매듭을 고려해야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목재 조각이 성공하려면 이미 그 목재의 이 목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결과 매듭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되겠죠? 그래서 하모니가 답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그 목재 조각상과 학습의 한계성은 기존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경우에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동 구조, 그 다음에 목재 조각상은 그 목재 조각의 대상인 목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재 결의 방향과 밀도, 그리고 매듭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헤아리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자, 이렇지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수거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글 글자를 띄우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영상을 멈춘 다음에 단어를 한번 읽어보고 와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어장 따로, 사관학교 단어장 따로, 그 다음에 독해 문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따로.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공부는 자기가 이미 공부한 지문에 나왔던 단어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강제하다. 여러분 순서 생각해 보세요. 비유, 조각하다, 조각가, 상조상.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대조, 대비, 밀집 상태, 조밀도, 밀도, 그 다음에 나뭇결, 매듭. 됐습니까? 자, 그럼 영어 철자, 스펠링 단어를 올리겠습니다. 스펠링에는 infinitely, constrain, proceed, analogy, sculpt, stretch, contrast, density, grain, note. 됐죠. 자, 다음. 자, 구문도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장을 띄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문장에서 절과 아까 내가 앞에 이 문제 해설하기 전에 앞에 구문 연구한 걸 생각해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돼요. 자, 뭡니까? 자, 영상을 멈추든지 하시고 해보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도 대시이근 명사절이고 선행사고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의문부사 하우에 끄는 명사절이고 내부적으로 의문 형용사 와시 끄는 명사절이어서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해석은 영상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since 이하, 원인의 부사절. 그 다음에 저 밑에,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any knows를 수식합니다. 자, 해석은 영상만 띄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